마세라티가 다시 한번 MC11을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당시로선 가장 앞선 페라리의 엔초 페라리 엔진과 부품을 들여와 마세라티만의 색깔을 입혔던 MC12가 이번에도 페라리의 라페라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부활을 꿈꾼다. 새로 수혈받을 라페라리의 파워트레인은 V12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현존하는 가장 파워풀한 파워트레인 가운데 하나다. 저가형 모델로 터보차저 V8 엔진도 고려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마세라티의 MC12 후속 모델 개발 루머는 5회 초부터 돌았는데 최근 마세라티의 전 보스 헤럴드 웨스터가 영국의 한 자동차 전문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사실로 굳어졌다. 웨스터는 최근 마세라티의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과거보다 희소성이나 마세라티만의 가치가 다소 훼손됐다면서 MC12와 같은 슈퍼카급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세라티 MC12의 후속 모델은 라페라리의 거의 모든 것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력 등 라페라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넘지 못하도록 설정할 것이다. 아무리 FCA로 바통이 넘어갔다고 해도 이탈리아인들은 마세라티가 페라리를 이기길 원한다.